번째 강연해 주실 강연자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염한웅 원자제어 저차원 전자겐 연구단의 단장님, 큰 박수 모시겠습니다. 아, 네. 단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단장님이 이끌고 계신 원자제어 저차원 전자계 연구단은 어떤 곳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뭐 연구를 하는 곳이죠. 아, 많은 예. 분들과 함께. 네네네. 좋은 훌륭한 많은 분들과 함께 물리학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서 당황을 하면은 방송 사고가 나기 때문에 어떤 그런 단장님의. 너무 좋은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오늘 강연은 어떤 내용인지 이제 대본에 써져 있는데 이 질문을 드려도 그렇게 의미가 있지는 않겠군요. 네, 스포일러는 없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데요. 아, 네네네. 그 저희가 알고 있는 이 휴대폰, 네. 모든 분들이 쓰고 있는 휴대폰, 예예. 모두 하루에 한 번 정도 이제 충전을 하시죠. 네. 근데 저희가 꿈꾸는 이 그 에너지 소모가 없는 정보 처리라는 것은 한 번 충전하고 예를 들면 1년 동안 충전 안 해도 계속 이 에너지를 가지고 계속 정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네. 만들고 싶다. 이런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꿈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대기실에서도 배터리 없어가지고 충전하고 있었는데 너무 좋은 연구를 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염한웅 단장님의 강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에너지 소모 없는 정보 전달과 처리는 가능한가? 라는 제목으로 강연 펼쳐주실 단장님께 따뜻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좀 할 얘기가 많아가지고 서론 없이 긴 인사 말씀 드리지 않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얼만큼 이 현재 반도체 소자 문명이라고 우리가 매일같이 누리고 있는 이 엄청난 정보과학 문명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반도체 소자 기술, 이 혁명적인 기술이라는 것은 그 종말이 매우 가깝다. 그것이 2년 뒤일 수도 있고 3년 뒤일 수도 있고 정말로 가깝다라는 말씀부터 시작해서 제가 오늘의 제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반도체 소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그 구조가 간단합니다. 전자라는 매체를 사용하고요. 전자에다가 정보를 실어서 보내는 것이고 전자가 다니는 도선이 있어야 되겠고 전자의 흐름을 끊었다가 열어줬다 하는 스위치가 필요하고요. 전자들을 어느 곳, 축전기, 캐패스터에다가 전자를 쌓아서 1비트의 정보를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전자가 예를 들면 30개 정도 모이면 1비트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신호가 오고요. 그러면 이제 스위치를 끊어서 1비트 저장하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계속적으로 반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정보 처리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존의 정보 처리 기술이라는 것은 이 반도체 소자,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그 스위치, 트랜지스터인데요. 이 트랜지스터라는 것이 발명된 이래 어떻게 하면 트랜지스터를 더 작게 만들 것인가에 집중해왔고요. 그래서 우리가 단위 면적당 트랜지스터를 몇 개 집어넣을 수 있는가, 소위 직접 회로라는 것 안에다가 트랜지스터를 더욱더 많이 집어넣는 그 기술을 지난 100년간 저희가 발전시켜온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970년대의 반도체 소자 안에는 약 2,000개의 트랜지스터가 들어있었습니다. 지금은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20억, 200억 개의 트랜지스터가 여러분들의 휴대폰에 모두 다 가지고 다니시는 CPU 안에 200억 개의 트랜지스터가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200억 개의 트랜지스터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한 개 한 개의 그 트랜지스터의 크기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작은 그 트랜지스터를 우리가 만들고 있는 것이고요. 삼성의 로드맵, 기술 로드맵을 보면 그 트랜지스터의 크기가 현재 아마 10나노에서 8나노미터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 점점 줄어서 4나노미터 소자가 개발이 되었고요. 이 시점이 2017년이었는데 지금은 3나노미터 소자가 이미 개발이 되어 있어서 이제 상용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트랜지스터 소자를 얼만큼 더 작게 만들 수 있느냐가 이제 질문입니다. 그것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3나노미터가 이미 달성이 되었고 2나노미터급 트랜지스터라는 걸 연구하고 있지만 1나노미터급 트랜지스터라는 건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각 단계가
거의 지금 2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3나노가 만들어져 있고 2나노가 이제 돼가고 있는데 1나노가 없다는 얘기는 3, 4년 후에는 이제 반도체 소자의 기술의 발전이라는 것이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것을 이제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 층 만들고 다시 아파트처럼 또 한 층 또 만들고 해서 계속 위로 이제 더 이상 작게 만들 수가 없으니까 위로 쌓아 올리는 기술을 활용하게 되고요. 실제로 플래시 메모리,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USB 메모리 소자 안에 플래시 메모리들이 그런 기술을 사용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더 이상 작게 만드는 기술이 불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좀 출발하고 싶습니다. 그럼 그 다음은 뭐냐? 그래서 지난 30년간 많은 물리학자와 나노과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재료과학, 화학을 하시는 분들이 1나노미터보다 더 작은 크기의 소자를 만들고 싶어 했는데 이게 왜 불가능하냐면 1나노미터라는 것은 이미 원자 대여섯 개 수준의 크기예요. 그러니까 1나노부터 작다는 것은 원자 두세 개가 초자로서 작동하는 그런 세계가 돼야 되는데 이것이 너무나 어렵다. 이것을 우리가 분자와 원자 소자의 세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위 트랜지스터 하나가 한 개의 원자, 두 개의 원자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고 실제 과학적으로는 사실 실험실에서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실리콘 위에 원자 하나를 가지고 이게 한 개의 원자입니다. 여기 이것을 가지고 트랜지스터 동작을 하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원자 소자라고 합니다. 이미 10여 년 전에 개발이 되었어요. 근데 저것을 공장에서 트랜지스터 소자를 저런 소자를 200만 개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200억 개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워낙 안정적이지가 못해가지고 더군다나 더 큰 문제가 제가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소자가 작아지게 되면 죄송합니다 제가 예 소자가 작아지게 되면 생기는 문제가 에너지 소모가 점점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소자 안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자가 흐르게 되어 있는데 이 전자의 흐름이라는 것은 항상 저항을 만들게 되고요. 이 저항이 열을 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기장판을 깔고 사는데 거기서 열이 올라오는 것 같은 원리죠. 도선에 전류를 흐르게 해서 열을 발생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학교 과학 시간에 도선의 굵기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그것에 반비례하여 저항이 커진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도선, 즉 작은 트랜지스터를 만든다는 것은 저항에 의해서 에너지 소모가 엄청나게 증가한다는 걸 뜻하고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이 굉장히 뜨거워지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작은 소자라는 것은 만들기도 어려울 뿐더러 만들어 놓으면 저항을 통한 에너지 소모가 너무나 커져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소자가 된다. 그래서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작게 만들면서 에너지 소모가 없는 소자를 만들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소자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소자를, 혁명적인 소자를 만들어내야 될 시점에 이미 도달했고 좀 사실은 좀 늦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소자 기술의 종말이 매우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30년, 40년 동안 이러한 새로운 혁명적인 소자를 모든 분들이 연구했고 기다려왔지만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소자를 혁명할 때가 되었다. 근데 이 반도체 소자의 혁명은 어디서 이루어졌느냐? 이것은 물리학 실험실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이 트랜지스터 기술이라는 것은 이 바딘, 브레이틴, 쇼클리라고 하는 세 명의 물리학자들이 1948년에 발명한 겁니다. 이분들은 이 공로로 물론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트랜지스터 구조는 이분들이 만든 트랜지스터 구조하고 조금 다른 CMOS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기술에 의존합니다. 이 CMOS 트랜지스터라는 것은 사실 여기 제가 보여드리는 1992년에 작고하신 한국인 강대원 박사님이란 분이 미국에서 발명하신 겁니다. 이분이 CMOS 트랜지스터의 발명자예요. 사실 이분이 좀 더 오래 살아 계셨다면 노벨상을 받으셔야 되는 분입니다. 또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메모리, 지금 휴대용 메모리 소자, 플래시 메모리라고 하는 이 플래시 메모리는 플로팅 게이트 메모리라는 기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플로팅 게이트 메모리 특허를 가지고 계신 분이 이분이세요. 이분이 발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CMOS 트랜지스터하고 플로팅 게이트 메모리라는 이 현재의 소자 문명의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이 두 가지를 한 분의 위대한 한국인 물리학자가 발명해낸 겁니다. 다시 우리가 소자를, 혁명적인 소자를 발명해야 될 시기가 되었다.
근데 어떤 소자를 만들고 싶은 거냐? 소자를 제가 도선, 스위치, 그리고 측정기로 나눴고요. 그 도선에서 저항 손실을 없애고 싶은 거고요. 트랜지스터가 굉장히 복잡한, 실제로 소자를 만들 때 구현하기에는 상당히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트랜지스터 자체에서도 엄청난 저항 손실과 발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트랜지스터 구조를 가능하면 단순하게 만들고 싶은 것이고, 필요에 따라서는 트랜지스터 없이도 연산이 가능한 그런 소자가 있으면 더욱 좋겠죠. 축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축전기 자체가 굉장히 부피가 크고, 실제 CPU를 절단을 해서 그 안에 내부 구조를 들여다보시면 축전지가 가장 부피가 커요, 그 안에. 그래서 축전지를 없애는 그런 구조가 되면 더 좋겠다. 이런 얘기만 하면 이건 완전히 정말 혁명적인 소자고, 지금은 없는 그런 소자의 그림이 됩니다. 저희가 그런 것들을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지금 우리가 혁명적인 변화가 필요한 이 시점에서 이 위기를 구해줄 어떤 슈퍼 히어로 소자 개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그 2015년부터 제안하고 있는 새로운 소자라는 것은 솔리톤 소자라는 것인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트랜지스터 구조 없이 연산이 가능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저항 발열이 없이 움직여 다닙니다. 전자는 움직이면 무조건 저항 발열이 생기는데 얘는 저항 발열 없이 움직여요. 네. 그리고 굉장히 작아요. 1나노미터 구조를 가지고. 거기에 더해서 이것은 아직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모두 0101 이렇게 디지털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정보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것을 다진법, 3진법, 4진법, 5진법 이렇게 하면요, 한 개의 소자로 계산할 수 있는 계산 용량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 얘기는 소자의 숫자를 적게 가지고 계산을 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항이 있어도 저항 발열이 작아지게 되고요. 실제로 지금은 3진법 소자라는 것을 삼성 등에서도 연구를 하는데, 3진법 소자를 구현하면 저항 발열이 약 20분의 1 정도로 줄어듭니다. 20분의 1이라는 게 굉장한 숫자예요. 왜냐하면 배터리를 20일 만에 한 번 충전해도 된다는 얘기니까, 이 3진법 소자를 가지고.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저항 발열이 없는 소자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쩌면 1년에 한 번, 어쩌면 몇 년에 한 번만 충전해도 되는 그런 소자가 되는 거죠. 그만큼 중요하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문제의 핵심이 뭐냐면 저항이 없이 정보를 가지고 입자가 움직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 대답은 그런데 이미 1970년대부터 알고 있었다라는 게 제 이야기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양자역학적으로는 모든 입자들, 전자를 포함한 모든 입자들이 파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파동의 성질로부터 저항 없이 어떻게 갈 것인가를 좀 추론해 보고 싶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파동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이런 모양이 일정한 파동으로 되어 있고요. 이런 걸 정상파라고 하는데, 이 정상파에는 정보를 실을 수가 없어요. 똑같은 모양으로 생긴 게 계속 지나가기 때문에 특이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정보를 전달하려고 하면 이 정상파를 찌그러뜨려서 모양을 만들고, 그 모양을 가지고 있는 파가 진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영어로 웨이브 파켓이라고 합니다. 이 웨이브 파켓이라고 하는 놈은 이제 정보를 가지고 갈 수가 있는데, 이 녀석의 문제는 정상파를 저렇게 웨이브 파켓으로 만들어 놓고 나면 이제 얘가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에너지를 잃고 점점 이렇게 감쇄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것이 에너지 손실이에요, 파동의 입장에서. 그래서 우리가 연못에다가 돌을 던져서 물결을 쾅 이렇게 일으켜 놓으면 처음에 일정한 크기로 진폭을 가지고 생겼다가 점점 잦아들면서 없어지는 이 현상에 우리가 항상 보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파동에다가 에너지를 주면 그 에너지가 저절로 손실이 되면서 점점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그 정보의 양이 점점 크기가 점점 줄어서 에너지를 통해서 밖으로 나가는 거죠. 그런데 특정한 파동이 정보를 실어놓으면 에너지를 잃지 않고 계속 진행하면서 그 파동의 크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이런 파동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미 물리학자들이
60년대, 50년대에서부터 알고 있었어요. 이러한 특별한 파동을 솔리턴 파동이라고 합니다. 실제 예를 보겠습니다. 수조에서 파동을 만들어요. 특정한 조건에서 만듭니다. 만들어졌고요. 크기가 줄지 않고요. 계속 진행해요. 이건 실물을 지금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실험실에 해서 지금 얘가 한 100m 정도를 달려가는데 실제로 수킬로미터를 달리게 할 수가 있어요. 평소에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파동이죠. 그러나 실제로 엄청난 임팩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지진이 생기는 경우에 지진이 이런 파동을 일으킬 수 있는 솔리톤 파동을 일으킬 수 있는 조건이 되면 쓰나미라는 것이 생기고요. 즉 모든 지진이 쓰나미를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한 조건이 만족이 되면 쓰나미가 생기고, 쓰나미는 일본에서 쓰나미가 발생했지만 5,000km를 위력을 잃지 않고 이 물결이 전달이 되어서 캘리포니아 비치를 강타할 수 있는 겁니다. 늘 일어나고 있는, 우리 주변에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어떤 특수한 조건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파동이 에너지를 잃지 않고 에너지 손실 없이 굉장히 먼 거리를 그냥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런 파동들을, 그런 조건을 만족하는 파동을 솔리톤 파동이라고 한다. 이것도 인위적으로 만든 거예요. 굉장히 큰 스케일에서, 실험실이 아니라 운하에다가 솔리톤 파동을 일으켜 놓고요, 이제 서핑을 하는 거죠. 근데 파동의 크기가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몇 킬로미터도 서핑을 해서 갈 수 있는 겁니다. 실제 이런 파가 만들어진다. 정보를 실어서 보낼 수 있는 거죠. 서퍼만 실어서 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소자 안에다가 솔리톤 파동이라는 걸 만들어내면 전자라고 하는 파동이라는 것은 에너지를 잃고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 전자들이라는 파동을 모양을 바꿔서 솔리톤 파동처럼 모양을 만들어 놓으면 에너지를 잃지 않고 계속 진행하게 된다는 것이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전자파를 가지고 솔리톤 파동을 만드는 것보다 조금 더 빨리 광파를 가지고 솔리톤 파동을 만들어내는 연구들이 있었고 이미 73년에 예측이 되어서 87년에 발견이 되었어요. 그래서 광파라는 것이 진행하고 있는 케이블, 광케이블, 광섬유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안에다가 레이저로 솔리톤 파동을 만들어 놓고 얼만큼 전달되는가에 대한 실험을 했는데 이미 1988년에 4,000km를 정보 손실, 에너지 손실 없이 전달했고요. 91년도에 14,000km를 전달했습니다. 이것은 서울에서 뉴욕까지 정보 손실 없이, 중계기 없이 특정한 정보들을 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굉장한 기술인 거죠. 실제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휴대전화로 미국에 전화를 건다고 하면 무선 기지국을 통해서 가겠지만 한국에서 미국으로 보낼 때는 해저로 광케이블을 통해서 보내는 거예요. 광통신을 사용하는 겁니다. 기간, 대륙 간 정보통신이라는 것은. 그런데 이것을 전자소자에다가 적용하고 싶다라는 것이 저의 이제 그 연구입니다. 이런 연구들은 하는 분들이 거의 없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저항 손실이 없이 또 정보가 날아가지 않는 비휘발적인, non-volatile 하다고 영어로 얘기하죠. 굉장히 작은 사이즈의 이런 솔리톤을 만들어서, 1나노미터 크기의 솔리톤을 만들어서 정보가 손실되지 않고 에너지 손실도 없이 전달하고 싶다. 입자이기 때문에 완전히 양자화되어 있어서 1, 2, 3, 4 딱 끊어져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전자들의 솔리톤을 만드는 것으로부터 하자. 그래서 전자의 솔리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니까 이것이 80년대부터 사람들이 연구를 했고요. 제 이제 이야기의 흐름은 이런 거죠. 광섬유에다가 광파를 보낼 수 있고 광파를 광솔리톤으로 만들어서 에너지 손실 없이 광통신을 할 수 있으니까 전자소자라는 것은 전자를 가지고 하는 건데 전자들이 움직일 수 있는 어떤 도선, 굉장히 작은 도선을 만들고 그 안에 전자들의 파동이 움직여 가는데 이 전자들의 파동을 솔리톤, 전자들의 솔리톤으로 만들어버리면 전자가 정보를 가지고 가지만 에너지 손실 없이, 저항 손실 없이 갈 것이다. 여기까지 좋았고요. 그 전자계의 솔리톤이라는 걸 찾아보니까 이것이 2001년도에 노벨상 화학상을 받았고요. 이 일은 이제 1981년에 미국에 계신 히거 교수님이라는 분이 하셨어요.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폴리아세틸렌이라는 분자가 있는데 전자들이 어떻게 그 안에 들어있냐면 탄소 원자가 까만 원자가 있고요. 전자가 이렇게 탄소 원자가 전자를 4개씩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까만 발 하나하나가 전자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개의 탄소 원자가 4개의 발을 가지고 있는데 4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고요. 이것들이 서로 이렇게 묶여가지고 전자끼리 결합해서 분자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그 생기는 모양이 여기는 전자가 2개가 붙어 있고 여기는 전자가 하나가 붙어 있고 그래서 2개, 1개, 2개, 1개 그래서 결합이 여기는 더블 이중결합,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전자가 많고 적고 많고 적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많은 쪽에서는 이 두 개의 탄소 원자가 좀 더 가까이 붙어 있고 결합이 한 개밖에 없는 데서는 결합력이 약하기 때문에 멀어요. 그래서 두 개씩 이렇게 짝지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짝짓기라고 하겠습니다. 원자들이 또는 전자들이 짝짓기예요. 전자들이 짝짓기 한 겁니다. 이렇게 두 개씩 두 개씩 두 개씩. 그런데 짝짓기의 결함을 만들어요. 짝지어지지 않은 녀석을 하나를 내놓으면 이것은 전자가 옆으로 짝지어야 되는지 오른쪽으로 짝지어야 되는지 왼쪽으로 짝지어야 되는지 모르는 상태가 되고요. 이런 상태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일반적인 파동에서의 솔리톤에 해당되는 전자계의 솔리톤을 만든다라는 것이 이 연구의 핵심이에요. 이게 노벨상을 받은 연구입니다. 짝짓기 결함, 즉 전자들을 짝짓기하게 만들고 두 개, 두 개, 두 개씩 그 중에 짝짓기가 안 되어 있는 전자를 만들어 놓으면 그 전자들이 가지고 있는 파동은 솔리톤 파동이 된다라는 것이 이때의 연구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자를 놓고 의자를 다섯 개, 여섯 개를 놓고 일곱 명이서 의자에 앉는 게임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다 여섯 명은 앉는데 한 사람, 앉지 못한 사람이 한 사람 생기는 거죠. 이게 전자계에서는 짝짓기에서 실패한 녀석이고 이것이 솔리톤 파동을 만들 수밖에 없다. 이것이 이제 이들의 예측이고 실제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짝짓기하지 못한 전자가 있고요. 짝짓기하지 못한 전자의 파동을 함수를 측정을 하면 이렇게 되고 요 놈이 솔리톤 파동으로 저항 손실 없이 전달이 되게 된다라는 것을 이미 1981년도에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활용하는 방안을 찾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 근데 모든 소자를 만들려면 폴리아세틸렌 같은 유기 분자를 가지고 반도체 소자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 반도체 기판, 실리콘이죠. 실리콘 위에다가 짝짓기하는 전자들을 만들어 놓고 솔리톤 파동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리콘을 가지고 이렇게 원자들이 잘 배열되어 있는 원자선 구조라는 것을 이제 만들었고요. 원자들이 이제 일렬로 이렇게 쭉 배열하는 특수한 구조를 만든다. 그래서 이런 연구들을 굉장히 오래 했고요, 사실은. 이제 만들어 놓고 보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짝짓기 결함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근데 여러 가지 짝짓기 결함을 만들 수가 있어요. 제가 보여드린 것은 이렇게 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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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짓기한 거에 이제 하나 빠져 있는 거죠. 또는 세 개 짝짓기하면 하나가 빠지던가 두 개가 빠진 상태를 만들 수가 있겠죠. 짝짓기가 안 된 녀석이. 또는 둘씩 짝짓기한 거를 두 줄을 이렇게 놓으면 짝짓기 결함이 세 가지가 생기는데 이쪽에 짝짓기 못한 녀석과 이쪽에 짝짓기 못한 녀석이 한꺼번에 모여 있을 수가 있고요. 또는 한쪽에만 짝짓기 못한 녀석이 있을 수가 있고 또는 이쪽에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형태, 여기는 또 두 가지 형태의 짝짓기 결함이 나온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짝짓기 형태가 이제 나올 수 있다. 그런 물질을 실제로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특정한 조건에서 만들어진 원자선이 특정한 온도에서 짝짓기 상태로 간다라는 것을 1999년, 2005년, 2004년 이렇게 쭉 저희가 발견을 했고요. 그 이후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떻게 짝짓기 되어 있냐면 이거는 3개씩 짝짓기가 되어 있는데 여기 빨간색, 파란색이 다 실리콘 원자 배열인데요. 이렇게 빨간 거, 파란 거 두 개, 빨간 거, 파란 거 두 개 이렇게 짝짓기가 되어 있어요. 그 짝짓기 한 놈, 안 한 놈, 한 놈, 안 한 놈이 주기적으로 배열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하나 있고 두 개가 있어야 될 자리에 세 개를 밀어넣으면 여기에 이제 결함이 생깁니다. 짝짓기 결함이. 그래서 여기에 솔리톤 파동이 발생한다. 또는 이제 두 줄을 넣고 폴리아세틸렌 같은 이런 구조를 두 개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짝짓기 시키고 여기 짝짓기 시킨 다음에 결함을 만들어내면 이제 또 짝짓기 결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원자선이 세 개가 있다고 보고 그 중에 한 개가 짝짓기 결함을 가지고 있다고 봅시다. 여기에 이제 이런 짝짓기 결함이 이 안에 들어 있다. 그것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저런 짝짓기 상태에 돼 있는 원자선을 99년도에 발견한 이래로 짝짓기 결합을 발견하기 위해서 많은 사실은 연구진들이 연구를 했는데 2015년 약 16년이나 고생을 하고 나서 2013년 정도에 저희가 짝짓기 결함을 발견을 했어요. 자 보시면 원자선들이 쭉 돼 있고요. 이 상태가 지금 이렇게 짝짓기가 돼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밝은 부분, 어두운 부분, 밝은 부분, 어두운 부분, 그리고 위에 한 줄이 있고 밑에 한 줄이 있어서 두 줄이 붙어 있고 두 줄이 각각 짝짓기 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원자 결함, 이제 짝짓기 결함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에 결함처럼 보이는 게 있어요. 예, 하나가 있죠. 근데 이 녀석은 불순물이 들어간 거예요. 그 짝짓기 결함이 아니에요. 이건 실패. 그런데 자세히 보면 결함이 하나 더 있어요. 잘 안 보이지만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이 안에 확대해 보면 불순물이 있고요. 이 안에 결함이 있어요. 이게 왜 결함? 여기 좀 이상하죠? 약간 모양이. 이게 현미경 원자들이 배열되는 현미경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왜 결함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냐면 이쪽에서 진행한 이런 짝짓기가 여기 가면 어긋나죠. 짝짓기가. 그래서 중간에 짝짓기 한 녀석이 하나 들어있지 않으면 어긋날 수가 없죠. 두 개씩 두 개씩 두 개씩 짝짓기 있기 때문에 어긋나지 않고 저기까지 가야 되는데 중간에 짝짓기 결함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얘하고 얘가 이렇게 어긋나 버립니다. 아하, 찾았고요. 잘 보니까 솔리톤 파동이 가져야 되는 정확한 수학적인 모양을 얘가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이제 과학자니까 그냥 모양이 있다라는 걸 끝나지 않고 증명했고요. 솔리톤 파동을 실제 이제 관찰하는 연구를 해서 솔리톤 파동이 여기에 그 원자선들이 쭉 있고요. 솔리톤 결함, 짝짓기 결함들이 들어가 있는 위치가 이제 까만 저기 어떻게 생기는지를 저희가 이제 알았으니까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고요. 이것을 이제 파동 함수를 보는 현미경을 다시 돌려서 파동 함수를 직접 측정을 하게 되면 솔리톤의 파동 함수가 이제 보입니다. 이렇게 보여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아홉 개 솔리톤이 존재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솔리톤을 보니까 사실은 세 가지 솔리톤이 있었고요. 얘가 이런 두 개씩 두 개씩 짝짓기 된 선이 아니라 네 개씩 네 개씩 네 개씩 짝짓기 된 거에서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짝짓기 하지 못한 녀석이 나옵니다. 그 세 가지를 다 측정하게 됐고요. 이게 세 가지가 있다는 게 뒤에 가서 조금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개씩 짝지어진 원자선에서 이제 짝짓기 결함 세 가지 종류를 발견했다. 뭐 이런 얘기가 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이제 연산이 됩니다. 왜 연산이 되냐면 자 짝짓기 결함을 못한 녀석 네 개씩 우리가 짝지어졌는데 짝짓기를 못한 한 사람이 있는 경우하고 두 사람이 있는 경우, 세 사람이 있는 경우가 생긴 거고요. 그러면 짝짓기 결함 1번 하나짜리 또 두 개짜리를 이제 얘를 고정시켜 놓고 얘를 쭉 움직여서 여기다 갖다 붙이면 얘가 세 개짜리 결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번 결함과 2번 결함을 합치면 3이라는 결함이 돼요. 다시 여기에다가 하나짜리를 더 붙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짜리가 들어오면 이제 네 개 쌍이 되니까 결함이 없어지는 거죠. 네 쌍씩 묶어 놨으니까. 세 명 있는데 한 명이 더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짝짓기 결함이 없어졌어요. 이 상태가 0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 결함 1번, 결함 2번, 결함 3번. 1번, 2번을 더하면 3이 되고 3에다가 1을 더하면 0이 되고 이건 뭡니까? 사진수 연산이 되는 거죠. 연산이 돼요. 짝짓기 결함이 세 가지 종류가 있으면 사진수 연산이 되고 두 가지가 있으면 1하고 2가 있으면 0, 1, 2에서 3진수 연산이 되고 0, 1, 한 가지 짝짓기 결함만 있으면 2진수 연산이 됩니다. 트랜지스터 구조를 가지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덧셈을 그 자체로 하는 그런 정보 저장체예요. 이런 게 왜 없었냐면 전자라는 것은 그냥 전하를 띄고 있는 그 전하를 가지고 우리가 하기 때문에 전하가 1암페어만큼 있느냐 이러면 예를 들어서 0암페어냐 1암페어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0, 그러니까 전자라는 것 그 자체가 상태가 항상 한 가지 상태이기 때문에 0, 1 이렇게밖에 기록을 못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우리가 짝짓기 입자라 짝짓기 결함으로 만들어진 이 솔리톤 입자라는 것은 입자 자체가 색깔이 있는 거예요. 0, 1, 2, 3 그리고 뭐 파란색하고 빨간색을 더하면 초록색이 되고 이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그 자체를 가지고 정보 처리 연산을 할 수 있는 거죠. 소자가 필요가 없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런 연산이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아까 말한 솔리톤이 한 개가 있고 다른 솔리톤이 와서 부딪혀서 제3의 솔리톤으로 바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핵심인데 그것을 저희가 이제 실험적으로 측정을 해서 A라는 솔리톤이 이제 있는 상태를 측정을 하고 결함이죠.
시간을 계속 추적을 하면서 현미경을 찍어서 얘가 다른 솔리톤, 제3의 솔리톤으로 바뀌는 상태를 이제 찾은 겁니다. 이리로 바뀌었다가 다시 다른 걸로 바뀌었다가 하는 상태를 계속 찾았고요. 그것을 이제 보면 실시간으로 보면 이 빨간색으로 있는 부분이 솔리톤이 이제 1이라는 A라는 솔리톤이 있다가 이 노란색으로 가면 여기로 와서 B라는 솔리톤으로 갔다가 다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두 개의 솔리톤이 서로 계속 바뀌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솔리톤이 와서 결합을 하지 않으면 절대 생길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증거를 찾는 거죠. 이렇게. 또 이 솔리톤을 특정한 조건에서 이제 예를 들면 약간 그 아주 저온에서 하고 있는데 열을 가한다든가 하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해서 굉장히 잘 움직여 다닙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걸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세 개의 원자선이 세 개가 있고요. 그 안에 밝게 보이는 부분이 솔리톤의 파동 함수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솔리톤 파동을 측정하는 거예요. 아까 보여드린 제가 물결에서 솔리톤 물결을 만들어서 쭉 보내는 것과 같은 겁니다. 움직이죠. 자, 이렇게 움직여 다니고요. 이 특정한 여기 결함이 있는데 결함도 잘 이렇게 뛰어 넘어가서 가요. 그리고 충돌해요. 충돌하는데 보통 전자들이면 충돌해서 산란이 돼서 없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저항이 생기는 이유인데 충돌해도 이제 이렇게 문제없이 잘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충돌을 안 하는 거예요. 합쳐져서 뭘로 변하지 않는 한 얘가 얘를 충돌해서 에너지를 잃고 없어지거나 이런 현상이 안 생겨요. 저항 손실이 없다는 것을 그냥 이 현미경 동영상을 통해서 보여줄 수가 있어요. 또 솔리톤 하나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도 저희가 최근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전기 펄스를 탁 줘서 어떤 특정한 지점에다가 그 지점에 짝짓기 결함을 만들어내는 거죠. 예를 들면 두 쌍, 두 쌍, 두 쌍 이렇게 짝지어져 있는데 여기다가 전기 펄스를 딱 줘서 여기 있는 원자들이 두 개, 두 개에다 갑자기 세 개가 되는 거죠. 결함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솔리톤 파동이라는 것을 이건 거의 원자 스케일로 되어 있는 이 전자계의 솔리톤 파동인데 이것들을 우리가 원자 결함, 짝짓기 결함을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으면 솔리톤을 만들어낼 수 있고 만들어내면 이 솔리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할 수 있고 정보를 당연히 가지고 갖고 있고요. 또 다른 정보를 가진 솔리톤하고 부딪히면 변환이 돼서 연산이 가능하다. 이런 상태들을 우리가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마무리해서 말씀드리면 매우 잘 움직이는 어떤 새로운 정보 전달 입자를 저희가 찾아냈고요. 물론 그것은 교과서에 써있는 입자예요. 2001년에 노벨상을 받은 그분들이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다는 걸 쓰셨는데 그분들은 이것을 정보 저장 전달체의 입장에서 연구하신 분들은 아니죠. 하지만 가능성은 거기에 써있었고요.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매우 잘 실제로 움직이는 이 정보 저장체 솔리톤 입자를 한 개 한 개 우리가 찾아냈고요. 이 솔리톤 입자들은 근본적으로 저항 손실 없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최소한 저희가 발견한 것에 의하면 3진법이나 4진법 연산을 트랜지스터 구조 없이 수행할 수가 있고요. 네. 또 그 밖에 굉장히 아주 특이한 여러 가지 물리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물리가 좀 복잡해서 제가 오늘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가 0, 1 이렇게 2진법을 가지고 전자들의 다발을 가지고 저항 손실을 무지하게 하면서 만들어왔던 트랜지스터 소자라고 하는 이 반도체 문명의 기반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0, 1, 1 필요도 없고 0, 1, 2, 3, 0, 1, 2, 3, 4 또는 뭐 최근에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것은 12진법 이런 것을 구현할 수 있는 솔리톤을 저희가 최근에 찾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소위 다진법이 가능한 또 저항 손실이 전혀 없이 정보를 전달하고 처리할 수 있는 소자를 만들어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2015년에 이것을 우리가 솔리토닉스라고 부르자 라고 저희가 명명을 했고요. 이 솔리토닉스가 만약에 정말 소자들을 만들고 그것들을 직접화시키는 그 기술로 발전할 수 있으면 정말 우리가 1년에 한 번만 충전하고도 컴퓨터나 뭐 전원을 꼽지 않아도 한 번 충전만 해놓으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자체적으로 에너지 소모 없이 정보 처리하고 계산이 되는 그런 휴대폰, 그런 컴퓨터들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최소한 희망은 있다. 희망은 있다. 예,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그 도전해볼 가치가 있는 그런 새로운 개념, 혁명적인 개념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저항 없는 정보 전달체라는 것을 솔리톤, 저는 솔리톤을 제가 밀고 있는 거고 제가 발견한 거여서 또 이런 것의 그 가능성을 다른 각도에서 제공하시는 여러 가지 그 새로운 입자를 제공하시는
그 아이디어를, 그러니까 저희들하고 경쟁하는 여러 가지 그 새로운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중에 하나이고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그런 새로운 혁명적인 정보통신의 개념을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우리 연구자들이 학생들과 저희가 함께 그동안 한 20년의 연구를 통해서 만들어냈다. 이것이 이제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저한테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솔리톤이 정말 전자 소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반도체 소자 문명의 위기를 구할 슈퍼 히어로인가, 이것은 물론 얘가 훨씬 더 지금보다는 온전하게 소자 구조로 패키징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공학적인 난제들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희망이 없는, 즉 개념이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단계로 옮겨가고 있다. 이렇게는 최소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지 않느냐. 또 그것을 한국에서 우리가 만들어냈다는 것은 그만큼 좋은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명강연을 해주신 여만웅 단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 생각에는 솔리톤을 연구하시는 단장님도 약간 슈퍼히어로 쪽이 아닌가, 네, 생각이 들고요. 죄송합니다. 마동석? 아, 그쪽을 좋아하시네요. 그쪽보다는 제가 조금 비주얼이 낫다라고. 아, 그렇군요. 그런 전 좀 피지컬계는 아니니까. 아, 예. 아,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이동하셔서 잠시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오신 단장님들이 참고로 재치가 아주 좋으신 분들입니다. 네. 네, 제가 강연 중에 온라인으로 들어온 질문들 중에 먼저 뽑아놓은 거 질문 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 정이슬 한자님이 다진법 소자가 나온다면 모든 프로그래밍이 교체되어야 하는 건 아닌가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혹시? 맞습니다. 예. 다 다시 써야 됩니다. 아, 코딩하시는 분들, 코딩 전공하신다고 하셨는데. 네네네. 굉장히 골치 아프시겠죠? 저는 이제 조금 연차가 있어서 이제 저보다 연차가 아래인 분들이 다시 하시면 되지 않을까, 네네, 하는 생각이. 그런데 네. 굉장히 다양스럽게, 예, 예. 그러니까 사실 코딩도 코딩이지만 그 컴퓨터의 아키텍처라는 것이, 예, 그 구조라는 것이 이제 이진법 아키텍처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다진법을 하면 그 컴퓨터 아키텍처라는 것 자체를 바꿔야 되는데, 근데 다행히도 찾아보니까 삼진법 컴퓨터 아키텍처라는 것이, 네, 완전히 잘 정립이 되어 있어요. 러시아의 분들이, 예, 이미 1950년도에 삼진법 컴퓨터라는 것들을 다 만들어 놓았어요. 개념을. 아, 그렇군요. 네. 그럼 제가 다시 해야 되는 건 아닌 거죠? 개념부터 만드실 필요는 없어요. 아, 네네네. 아,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송주형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솔리톤 파동의 예시로 쓰나미를 말씀하셨는데, 전작의 솔리톤 파동이 형성되는 과정과 쓰나미 형성 과정이 같지는 않을 텐데 쓰나미는 어떻게 솔리톤 파동이 되는 건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예, 지진이 일어났을 때, 네, 지진은 이제 예를 들면 단층이 이렇게 갈라지는, 아래 위로 이제 변이가 일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조건에서 쓰나미가 되는지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해요. 네네. 네. 근데 그 특정한 조건에서 이제 쓰나미가 형성이 되는 것 같고요. 네. 이제 그것과 이제 우리가 전자계에서 이제 솔리톤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완전히 다르지만 유사성이 있어요. 네. 아까 제가 솔리톤 하나를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을 말씀드렸는데, 네, 그 과정이라는 거에 그 솔리톤 자체도 기본은 전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위에서 전자를 가지고 펄스로, 전자 펄스를 강하게 때려주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네. 네. 그러니까 충격을 주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유사성은 있다. 네. 그런 정도의 유사성을 이제 비유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신 거라고. 예, 예, 예. 과학적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아, 아닙니다. 전혀 괜찮고요. 네, 그럼 이제 현장에 계신 분들의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제가 채팅창도 봤는데 질문이 이번 강연에 좀 많이 많았어요. 네, 그런데 손을 워낙 많이 들어주셨는데 이렇게 제가 한번
이번에 뒤쪽으로 한번 질문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른쪽 맨 뒷줄에 약간 네. 셔츠 입으신 분. 네, 안에 셔츠 입으시고 니트 입으신 선생님. 네. 좋은 강연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두 가지 질문 있는데 하나만 답변 주셔도 되는데 그 궁금한 게 일단은 솔리톤을 가지고 연산을 한다고 하면 임의로 그거를 조절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그걸 임의로 조절을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애플에서 최근에 발표한 M1 칩이 다른 CPU와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되게 이슈가 됐었는데 어떤 건지 잘 몰라서 그것도 뭐 트랜지스터를 사용한 건지 아니면 새로운 기술을 사용한 건지가 궁금합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이 굉장히 답하기 쉽고요. 무조건 다 트랜지스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쉬운데 첫 번째 질문은 이제 어떻게 솔리톤을 인위적으로 조절할 것인가라는 것인데 지금 저희가 그 솔리톤 자체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솔리톤을 이제 어딘가에 저장해 놓으면 되는 거죠. 근데 얘네들이 그냥 저장을 안 해놓으면 마구마구 전자들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일단 얘네를 붙잡아 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최소한 저희가 솔리톤을 이렇게 정지시켜서 이걸 트래핑이라고 하는데 붙잡아 놓을 수 있는 그런 장치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원자 결함을 만들어 놓으면 솔리톤이 쭉 지나가다가 어떤 결함들은 그냥 넘어가는데 어떤 결함에서는 딱 여기에 이렇게 딱 잡힙니다. 솔리톤을 붙잡아 놓는 결함이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펄스를 주면 이제 이게 다시 튀어나오게 됩니다. 튀어나오면 이제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저장소라는 것을 이제 다른 원자 결함으로 만들어 놓을 수가 있고 솔리톤이 저장이 됐다가 충격파를 주면 튀어나오게 되고 튀어나오면 쭉 움직이니까 이제 다른 저장소를 만나서 저장이 될 때까지 가다가 다시 트랩이 되고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A라는 솔리톤, B라는 솔리톤을 여기 A를 만들고 저기 B를 만들면 얘를 움직이고 쟤를 움직이면 쭉 충돌해서 C가 되니까 연산이 되는 거죠. 0, 그러니까 1 더하기 2가 3이 되는 연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기서 기본적인 게 그 저장소에 집어넣고 빼고 하는 요것이 인위적으로 조절이 되면 1차적인 관문을 통과하는 거죠. 그곳을 지금 이제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잡아놓을 수는 있는데 우리가 원할 때 빼낼 수 있느냐. 네, 잡아놓는 거랑 원할 때 빼놓는 건 또 다른 예, 네. 얘기니까요. 네,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혹시 현장 질문 더 해주셔도 됩니다. 네, 약간 이쪽에 하늘색 옷 입으신 그 세 번째 줄의 선생님, 네 혹시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려웠지만 네, 흥미로운 강연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뭔가 반영구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정보 처리가 가능하다는 게 미래 의공학의 매우 매력적인 조건인 것 같은데. 혹시 척추 마비 등 신경공학적으로 솔리톤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예,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너무 없어서 열심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네. 저한테 너무 큰 어려운 숙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 강연을 어렵게 해서 저한테 다시 어려운 숙제를 주고 가시려고 하신 것 같아요. 역시, 죄송합니다. 네네네. 역시 이제 주신 대로 또 돌려주시는 그런 훈훈한 네. 청중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시간을 보니까요 질문을 더 받아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장 질문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하늘색 옷 네, 입으신 분께서 손을 상당히 빨리 들어주셨어요. 네. 예, 여하튼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눈이 진짜 번쩍였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했던 건 그동안 지배하고 있었던 이진법에서 교수님 덕분에 저희가 다진법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좀 자랑스럽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다른 게 아니라 이 솔리톤 소자를 가지고 기존에 질문하신 분들 대체적으로 소프트웨어 쪽으로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하드웨어 쪽에 조금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강의 초반부에 교수님께서 그 연구까지는 아니더라도 지속 가능한 배터리 쪽으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만약 그 솔리톤 소자 기술이 상용화가 돼가지고 배터리 쪽으로 가게 된다면 솔리톤이라는 이 기술을 어떤 물질로 자연계에서 어떤 물질을 이용해가지고 거의 반영구적으로 갈 수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어떤 기술이든 그 기술 자체가 자가 발전이 가능해서 지속 가능하다면 지구 생태계에도 조금은 좀 환경적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이 기술을 물질로 가게 된다면 어떤 물질을 사용해가지고 상용할 수 있을까? 예, 네, 부탁드립니다. 좋은 말씀이신 것 같고요. 지금 예를 들면 뭐 그 전력의 소모를 보시면 지금 우리 그 서버들이 사용하고 있는 전력, 컴퓨팅 퍼실리티들이 사용하고 있는 전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뭐 비트코인, 뭐 암호화폐를 이제 그 뭐라고 하나요? 그 채굴 하는 거죠. 그 채굴하기 위해서 뭐 중국에서 엄청난 이제 컴퓨팅 리소스를 쓰고 그거에 따라서 중국이 소모하는 전력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 정도로 사실 컴퓨팅 하는 즉 정보 처리에 쓰는 전력 손실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지금 우리가 전력을 소모하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이런 소위 에너지 손실 없는 정보 처리가 가능하게 되면 실제로 엄청난 우리가 에너지를 세이브할 수 있다라고 그건 당연한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얘기고요. 당연히 지구 환경에도 엄청 도움이 될 겁니다. 물론 저희가 연구하는 것은 배터리 자체를 연구하는 건 아니죠. 그 배터리에서 공급하는 그 에너지를 조금만 쓰겠다는 거죠. 극소량의 에너지만 쓰면 배터리가 소모가 안 되는. 근데 그럼 그것을 어떤 물질을 구현할 수 있는가? 그건 중요한 것이고요. 우리가 흔히 우리가 흔히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또 잘 다룰 수 있는 물질로 구현하지 못하면 사실 이게 의미가 없어지는데 그래서 제가 하는 연구들은 기본적으로 물질계를 기존에 우리가 가장 흔하게 써왔던 반도체 물질을 기반으로 해서 모든 걸 구현하려고 하는 게 제 욕심이고요. 그래서 실리콘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 겁니다. 실리콘 안에다 무엇인지 이 구조를 만들어서 거기 그 안에다 구현을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실리콘만큼 흔하게 값싸게 고품질을 얻을 수 있고 또 공정 자체가 만들어져 있는 그런 물질계가 없어요. 근데 저희가 하는 연구는 그래서 뭐 가능하면 실리콘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뭐 소프트웨어 쪽 질문도 나오고 하드웨어 쪽 질문도 나오고 아 역시 다채롭고 좋습니다. 그럼 아쉽지만 일단 질문을 다루는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단장님과는 좀 이따 토크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염한웅 단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